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씩씩씩씩씩씩타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을 일반인. 일반인인데 끝판왕이야. 무슨 끝판왕? 왜 끝판왕이에요? 고등학생이 키우는 지금 브리딩 룸 생물방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팩맨 친구들 여기 보이시나요? 와, 여기 팩맨 친구들 사이즈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 뭔가 그 큼직큼직한 게 벌써부터 뭔가 그 일반인인데 고등학생 끝판왕이라고 한 이유가 조금씩 이제 보이지 않나요? 자기가 직접 팩맨도 브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레스티드 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레오파드 개코 진짜 뭐 타란툴라 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 여기 보면 팩맨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아이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먼저 여기는 오네이트 팩맨 중에서 여기 네. 걔는 하이레드 팩맨이고요. 하이레드? 네, 하이레드 오네이트라고 부르고요. 오네이트인데 오네이트에서도 하이레드. 이 친구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와, 너무 이뻐요. 이 친구가 지금 성체급들이죠? 네, 수컷 성체급 사이즈예요. 근데 밤에 안 우나요? 발정나면 울긴하는데 근데 울기 시작하면 여러 마리가 울어버리니까 그쵸? 힘들더라고요. 아, 그 되게 시끄러. 얘네들 한 마리만 울어도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한 마리가 울면 경쟁이 붙어서인지 여러 마리가 울더라고. 여기 진짜 가정집인데 혹시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 네, 뭐라고는 안 하세요. 아, 진짜요? 와, 요 친구를 지금 브리딩 하셨던 건가요? 오네이트 네, 오네이트는 작년에 제가 두 번째로 번식을 했었고요. 네. 대부분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렉사의 차코 팩맨들을 많이 하고. 아, 여기도 지금 그런 팩맨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차코 팩맨 들어있어요. 아, 여기가 네. 네, 사무라이 블루. 오! 우와, 요 친구들을 직접 번식하신 아이들 키워 올린 건가요? 얘네는 그 번식한 개체들 중에서 부모고요. 네. 그리고 키워 올린 애들은 그 중에서 저쪽에 있어요. 아, 다른 쪽에? 와, 얘네들 진짜 너무 색깔이 이뻐요. 지금 약간 민트색? 이 친구가 민트색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네. 와, 이 친구 되게 이쁘다. 네, 지금 이게 발색이 좀 빠진 거라. 아, 그래요? 네, 원래 좀 파랗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는 그린 사닷이랑요. 네. 여기도 사무라이 블루. 사닷이라고 부르는 거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보통은 포닷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닷이라고 보니까 되게 귀여운 것 같다. 나 이렇게 아이들 있는데 와, 팩맨 친구도 진짜 이쁘죠? 요 친구도 또 이쁘네. 네, 얘는 아는 형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네. 원래 완전 그린 색깔이었다가 네. 요즘 따라 좀 블루 발색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요 친구는 좀 발색이 올라온 네. 편인가요 그러면?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팩맨들 이렇게만 봐도 지금 팩맨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팩맨들을 집에서 관리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이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에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만 다니고 학원을 안 다니고 있어요. 아, 아이들 관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아이들 그 밑에도 그러면 지금 다 들어있는 건가요? 밑에는 뮤턴트 팩맨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는 화이트 뮤턴트 팩맨. 우와. 그리고 여기는 일반 뮤턴트. 오, 지금 이 뮤턴트 친구들은 팩맨 중에서도 좀 고가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고가인데 여기 네. 일반 뮤턴트가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 두 마리가 화이트 뮤턴트라고 뮤턴트 중에서 또 더 고가예요. 뮤턴트 솔직히 이 친구들은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데려왔을 때가 3마리에 500 정도에 데려오셨다. 3마리에 500이요? 네. 근데 스컷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서 비쌌던 건데 네. 스컷이 죽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면 이 친구들 학생 맞으시죠? 네. 세 마리에 500만 원. 그럼 요 친구들은 그러면 일반 뭐 팩맨들이랑 그 시키는 건가요? 브리딩? 저는 원래 화이트 뮤턴트는 그 유전이 되는데 네.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는 형질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3세대여 가지고 네. 아직 유전되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네. 화이트 뮤턴트끼리 붙여야 돼요. 아, 그럼 뮤턴트끼리만 붙여도 2세는 뭐 괜찮게 나오나요? 일단 2세는 괜찮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뽑으면 일단 화이트 뮤턴트가 나오긴 해요, 소량이. 근데 단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아, 화이트 뮤턴트는 다른 뮤턴트보다 피부가 훨씬 얇아가지고 아, 크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번 연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12월 달이니까 네.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브리딩이 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아이들? 네, 원래는 올해도 브리딩을
몇 번 했었는데 네. 지금 겨울에도 이제 제가 또 브리딩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세 번을 실패했어요. 아 진짜요? 네, 다 무정란을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수컷이 끝까지 잡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잡고 있다가 나버려가지고 자극만 돼가지고 네. 그냥 무정란을 쏟아내버렸어요. 되게 아쉽네요. 그 이클립스라고 해가지고 눈이 네. 막 가득 찬 애들 있잖아요. 이 네. 친구들도 지금 이클립스인가요? 이클립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어떤 사람은 이클립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네. 그냥 화이트 뮤턴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와, 이거 눈 보면 이렇게 막 눈이 가득 찬 게 약간 그 이클립스 눈처럼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 와 근데 이 친구들 데려올 때 네. 지금 학생이니까 네. 그럼 그 전에 요 팩맨들이 브리딩 시켜가지고 분양한 돈을 모아서 네. 데려오신 건가요? 네. 와 프레랑 팩맨이랑 타란툴이랑 여러가지 브리딩을 하니까 네. 그걸 브리딩해서 샵에 또 도매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물을 데려오고 있어요. 우와.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 양서류랑 파충류는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대로 했는데 네. 근데 원래 했던 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했었어요. 아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키우시다가 아이들 매력에 빠져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더 데려오면서 또 브리딩도 실제로 네. 직접 하시면서 아이들 태어나는 거를 또 분양 네. 해가지고 또 뮤턴트도 내려오시고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팩맨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되게 많죠. 왜냐하면 팩맨들은 지금 브리딩된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태어나면 엄청 많이 태어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 친구들이 전부 다 성체급인데 와, 요 아이들에서 나온 올챙이만 생각하더라도 살짝 속이 울렁거리거든요 지금. 근데 관리, 올챙이들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관리를 할 때 거실에다가 풀장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아 거실에 풀장을 두고요? 네, 근데 얘네를 관리를 할 때 실지렁이를 먹이다 보니까 실지렁이가 뭉쳐요. 네. 그래서 그걸 풀어주느라 저는 처음에 그냥 거의 안 자고 새벽까지 그냥 계속 풀어주면서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진짜 이 정도 진짜 이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고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성체급 아이들인가요? 성체급도 있고 네. 여기는 지금 아성체급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얘네도 성체급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한테는 아직 성체급에 미달하지 못해서 네. 아성체급으로 보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지금 똑같은 아이들이죠? 네, 똑같은 뮤턴트인데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얘는 지금 560g이 나가고 네. 얘는 420g이 나가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이거 거의 진짜 돼지 아닌가요? 이거 살이 옆으로 퍼져 내려온 건가요 지금? 네. 아 진짜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진짜 얘네들이 이게 매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냥 뭔가 찹쌀떡같이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찹쌀떡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 친구는 찹쌀떡을 넘어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양쪽에 살 쳐진 거 보이시죠?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진짜 양서류 친구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블루 친구들 와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이렇게 색감이나 모양 모습이 전부 다 다양해가지고 야, 이 친구가 끝판왕.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혹시 밑에도 있나요? 네 아이들? 여기는 화이트 라인 알비노가 있고요. 와, 여기는 이쁘다 노라인 알비노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라인 알비노 사람. 와 얘네들도 거의 다 지금 다 큰 아이들이네요? 네 지금 얘 빼고는 지금 다 성체급이에요. 와, 여러분들 진짜 색감이나 모습 모양이 전부 다 다양하고 너무 매력적이죠. 와 요 친구 진짜 이쁘다. 네 걔가 일반 차코 팩맨 중에서 뮤턴트랑 팬텀을 빼면 제일 고가인 녀석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요 친구가 그럼 분양가가 성체가 20에서 4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와... 베이비가 8만원에서 13만원에 분양하고 되고 있어요. 요 친구들 라인 잡아서 브리딩 하시면 진짜 수입이 네 그래서 다른 브리더 분들도 이나이만 고퀄을 일부러 브리딩 하려고 하시고요. 고퀄을 브리딩 하면 국내에 있는 팩맨들도 이제 퀄리티가 상승하니까 그쵸 그쵸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요 친구들 브리딩해서 나온 아이들을 분양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일단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나요? 페테일 개코 살고 있어요. 아 페테일 있구나. 네 로시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알은 거라. 아, 진짜요? 네. 이 패턴리스 그냥. 오, 안녕. 이 친구도 있고, 로시. 로시라는 친구고. 그 다음에, 키운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예, 얘는 입양한 지 얼마 안 됐고, 얘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아, 진짜요? 오, 안녕. 이렇게 페트의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페트의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이 아래에 숨어 있나 가지고. 보다, 네. 와, 이쁘다. 페테이는 진짜 이렇게 똥똥하고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브리딩 하시는 아이들인가요? 네, 얘네도 지금 번식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하우스인데 수컷이라서 얘가 다 패팅을 한 지 여기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덜해 편해요, 수컷이. 와, 진짜 페테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잖아요. 네, 근데 자주 만져다 보니까 네. 애들이 많이 순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사랑을 주고 하면 순해지겠죠? 테임, 길들이기. 이렇게 페테이 친구들이 있는데 와, 이 친구들 진짜 브리딩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그 올챙이들 관리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 아까 잠 안 주무시고 아이들 올챙이들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도 같이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24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도 보면 두는 거 같아요. 꼬리하고 여기 등 옆에. 네, 맞아요. 어? 이거 뭐 알인가요, 이거? 네, 유튜브에 옛날엔 타란툴라서 번식을 했었는데. 아, 진짜? 네, 진짜 색깔이 두께고